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 쉬는다는데 너무 빨리 일어났다. 아유, 집도 조용하고 따분하네. 아유, 심심한데 산책이나 나갈까? 바둑 데리고. 여보,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요. 여보. 아, 오늘 어디 나가? 옷이 좀 화려한데. 이거 그냥 뭐 저기 동대문 가서 산 거야. 얼마 안 해? 이거 한 만 원 하나? 아이 그래. 아이 근데 여보 지금 어디가? 근데 차려입고. 아, 나 시장 보러 감자 사러. 감자. 아이 감자 사러. 잘 됐다. 아 여보 나 요즘 아 너무 따분했는데 같이 가자. 아니야. 그 아줌마들도 많고 남편 데려가면은 뭐 팔불출 마누라라고 뭐 말도 많아서 안 돼. 나 혼자 갔다 올게. 아이 귀찮아서 그래 내가. 아니야. 여보가 절대 귀찮진 않지만 여보는 그냥 집에서 쉬기나 해요. 네, 나 혼자 갔다 올게요. 아, 알았어. 아줌마도 있는데 내가 따라가서 뭐해. 아, 알았어. 다녀와. 갈게. 맞다. 여보. 2층에 옷장 절대 열어보지 말아요. 그 내가 옷을 너무 꽉꽉 넣어가지고 그 무너지면 큰일 나거든. 겔라면. 아직 옷장이 꽉꽉 차가지고 그. 그래, 열지 말라고. 알았어. 안녕히 올게. 갔다 올게요. 잘 지키고. 여보도 나가고, 아유, 애들은 자고. 아유,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났다니까, 이거. 아유, 쉬는 날이니까, 그래도. 아, 기분 좋게 산책이나 해야겠다. 아유, 그게 좋겠다. 아유, 공기 좋네. 아침이라 그런가. 아유, 쉬는 날 이렇게 산책이 나온 지 얼마 만이야, 이거. 아유 바둑아 아유 밥 맛있게 먹고 아 저기 공원 저쪽에 있는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 올까? 야 아침 공기가 맑네 맑아. 오 야 이거 얼마만에 산책이야. 오 저쪽에 그 강이 있었던가? 아이 저 강으로 가서 산책 좀 해야겠다. 아 저 강이 있었지 참. 저 강 가서 너무 이쁘다 옷. 뭐야? 저거 우리 여보 아니야? 맞는데 저거 뒷모습이 딱 우리 여보인데? 근데 아침에 입고 간 옷이랑 좀 다른데? 뭐지? 잠깐만. 명품. 명품관이잖아. 명품관에서 왜 나온 거지? 그 옷을 다른 걸 샀나 본데 이거? 아침에 입고 간 옷이랑 완전 다르잖아. 명품관이면 저 엄청 비쌀 텐데 뭐 100만원, 200만원 할 텐데 저 옷 한 벌이. 저 아침에 장 보러 간다면서 이거 쇼핑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 일단은 맨 집에 가봐야겠네. 우리 여보가 굉장히 수상하단 말이야. 일단 모른 척하고. 여보 나왔어요. 장보고 왔어. 감자 사왔더니 힘들어 죽겠네. 아 여보. 아침에 뭐야 이거 아침에 입고 간 옷이랑 좀 다르다. 이거 그러니까. 감자 사러 갔는데 그 감자 아주머니가 옷도 팔고 있더라고 시장에서. 이거 얼마짜린데? 그럼 이 옷은 얼마짜린데? 이거 5,000원. 5,000원 한다고? 5,000원 정도 해. 수상해. 아니 근데 그 앞뒤가 찢어져 있어 가지고. 맞지. 이거 싼 거 맞아? 확실해? 아, 이거 중고라서 그래. 중고라서 이거 그래. 해진 거야. 다 찢겨 있네. 정말이지. 그래요. 여보. 샤워하러 갈 테니까 뭐 여기서 뭐 감자 좀 이렇게 옮겨 놓고 난 샤워하고 올게. 알았어. 알았어. 수상해. 샤워하고 온다고?
나 알아서 샤워해, 샤워해. 예. 자. 아. 염한테 안 걸려서 다행이야. 그러면은 옷들을 벗겨가지고 잠깐만. 아, 애기들아, 우리 이쁜 애기 옷들 여기 잠깐만 들어가 있어. 엄마가 이따 올게. 샤워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저 시장에서 산 옷들이 5,000원이라고. 분명히 가격표가 있을 거야. 가격표가. 여보가 샤워하는 동안에 어? 옷은 여기 있으니까 옷들 한번 보자. 이거 아침에 입고 갔던 옷이잖아, 이거. 어? 이거 아침에 입고 갔던 옷인데 이거. 봐보자. 명품 옷. 뭐?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 본 건가 이거? 잠깐만. 아니, 보라색 원피스가 200만 원. 그리고 아침에 입고 나갔던 옷이 150만 원이라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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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빵꾸 뜨리는 옷이 왜 200만 원이야?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어, 이렇게 흐지. 이거 완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내 월급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이거 완전 쇼핑 중독이구나. 어, 잠깐만. 아침에 나보고 옷장 열어보지 말라고 했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옷장에 더 비싼 옷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아니, 명품 가방. 신상 가방 가격 100만 원. 신상 가방 2, 135만 원. 비키니가 50만 원. 아니, 수영복이 무슨 50만 원이야. 이게 말이 돼? 이거 완전 이거 쇼핑 중독이구만. 이거 그냥 혼내서는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옷들을 어? 버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이거 평생 못 입게 아주 숨겨놓겠어. 꽁꽁 숨겨주마. 어? 내가 어 옛날에 지어놨던 거실 비밀 기지에다가 어 내가 숨겨놓겠어. 이놈 옆에다가 어 이거 완전 쇼핑 중독이구나. 어 자, 나와라 비밀 기지. 봐봐, 이놈 옆에다가 여기다 내가 숨겨놓게. 내가 평생 못 입게 해줄게요. 정신을 못 차렸네 이거. 어? 아유, 이거 엄마가 돼가지고 이거 100만 원짜리 옷이나 입고 말이야. 어? 에이, 됐어. 내가 다시는 이제 못 찾게. 어? 거실 비밀 기지에다 꽁꽁 숨겨둔다. 어? 자, 일단은 어 옷이 없어지고 나서 한번 반응이나 보자고. 어? 에이, 진짜 이놈이 옆에 내가 완전 명품. 이거 쇼핑 중독이구나. 어. 아, 샤워 다 했다. 이제 나가서 우리 애기들 봐야지. 아, 어, 뭐지, 꿈인가? 어, 아, 우리 애기 옷 어디 갔어? 아니, 애기 옷이 아니라 내 애기들 어디 갔어? 우리 이쁜이들. 뭐야? 어디 갔지? 설마 옷장에 있는? 아! 내 애기들, 내 명품 옷들 어디 갔어? 여보! 아이, 여보! 아, 여보, 왜 울고 그래? 뭔데? 나 옷 샤워하는데 옷이 없었어. 뭐라고? 나 무슨 쓰기가 내 옷들이 없었다고! 목욕하고 나왔는데, 옷들이 없어졌다고? 내 옷이 없어졌다고! 에이, 여보! 없어졌다고! 여보, 옷들이 사라지면 어때? 그 시장에서 5,000원, 6,000원 하는 건데. 내가 돈 줄게. 그거 또 사 입어. 어? 우리 애기들이라고! 아, 여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왜 애기 어디 갔지? 우리 애기 옷들, 우리 명품 애기 옷들 어디 갔지? 명품이라고? 명품? 뭐야? 이거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라니? 무슨 여보한테서 냄새? 우리 가순이 냄새가 나. 뭐라는 거야? 명품 브랜드 이름인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아니야. 어?
여보한테서 이 근처에서 우리 애기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이 페로몬을 뽑고 아이. 있어. 어디야? 어. 뭐지? 어? 여자의 본능인가? 어? 이게 뭐지? 이게 여자의 직감? 여자의 직감인가? 이거 한 번에 탔죠?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 뭐 이게 뭘까, 여보? 여기가 뭐야? 우리 애기지! 우리 애기. 여보! 우리 애기 찾았어요, 여보. 여보, 이거 내가 숨긴 거야. 내가 가격 풀어보니까 깜놀자에 깜이더라고. 5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게 바로 명품 중독녀! 너는 진짜 중독이야! 이 엄마, 너 엄마가 돼가지고 200만원짜리 옷을 입고 싶냐, 어? 이게 다 사연이 있어. 뭔 사연이 있어? 이 명품 애기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내가 너 반성하려고, 너 반성하라고 내가 숨긴 거란 말이야. 근데 너 반성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자꾸 좋아하네? 야. 애들이 너... 나를 찾았단 말이야! 어쩌라고! 그래도 명품 살 거야! 아, 여보, 그러면은 내가 여보가 이렇게 명품 좋아하니까 나 300만원짜리 옷 사줄게. 아, 진짜? 여기 올라가 봐, 여기. 여기? 나 여기 올라가면 나 사줄게, 내가. 어디, 이쪽이야. 어디? 이쪽으로 올라가면 나 300만원짜리 옷 사줄게. 여기? 그래. 거기 있어, 거기.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잠깐 뒤로 가봐. 뒤로 가려고요? 여보. 옷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야. 그래? 그럼 죽어. 여보, 이거 옷 다 환불한다. 안 돼, 애기야. 이놈이 옆에 나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다 환불할 거야. 네, 여러분들, 상황극에서 비밀의 문이 열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비밀의 문을 제가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적당한 크기에 이렇게 가로로 두 칸을 파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 그럼 참나무 목재로 할게요. 참나무 목재로 네,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이제 끈끈이 핀스톤으로 자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제 쪽으로 바라보게 자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쪽에 간단하게 레드스톤 중계기를 이렇게 설치해줍니다. 양쪽 다요, 똑같이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에 이 뒤쪽을 또 파줍니다. 뒤쪽에 파주면 자 파주고 나서 이 뒤쪽에 레드스톤 중계기를 깔아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가운데로 연결한 다음에 이 부분에 자, 레버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비밀기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안쪽은 이렇게 파주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요. 파주고 나서 이렇게 문을 닫고 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비밀기지냐. 자, 이제 이거를 다 가려야 되잖아요. 모든 지금 이게 다 삐죽삐죽 튀어나왔는데 비밀기지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카펫을 이용했습니다. 카펫에 초록색깔 카펫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색깔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카펫으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카펫으로 가려주시면 완전히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비밀기지가 될 수 있는데요. 카펫은 약간 수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카펫은 약간 수상해 보일 수 있으니 자, 반은 일단 카펫으로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블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가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블록으로 네, 가려주셔도 괜찮고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흙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블록을 가려주면은
티가 완전히 나지 않게 돼요. 일단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티나는 부분은 가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뼈가루라든가 뭐 이런 거 뿌려주게 되면 더욱 티가 안 나겠죠? 네, 완벽하게 비밀기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이제 레버를 당겨주시면, 자, 레버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아주 기가 막힌 비밀 지하 기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한번 지어보시고, 자, 이제 마저 상황극으로 넘어가겠습니다.